어디예요? 저 무척이나 놀랐잖아요. 제 놀란 심장. 어서 잠재워주세요. 심장 떨려. 휴. 이쁜 사람이 행복할 것 같다고? 내가 볼 땐 예를 들어서 김태희가 있다? 김태희는 사람 보는 눈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. 왜냐? 자기한테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. 이 사람이 좋은 건가? 저 사람이 좋은 건가? 이 사람이 내 얼굴만 보고 만나려고 하는 건가? 이걸 잘 몰라.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얼굴만 보고 나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고 그 사람이 점점 늙어가잖아?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점점 늙어갈 때 생각하겠지, 그 남자가. 얼굴 보고 좋아했는데 늙어가네? 아줌마가 되어가네? 이러면서 나중에 늙어서 40대, 50대 불행한 삶일 수도 있다 이거지. 진실된 남자를 볼 수 있는 폭이 좀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? 진짜 이쁜 사람이 대시할 남자 많을 것 같은데 왜 안 사겨요? 이쁜 여자는 꿀벌 말벌 다 꼬이는데 보통 여자는 말벌만 꼬인대요 하는데 꿀벌 말벌 다 경계해 난. 야, 누가 나한테 오기만 하면은 아! 왜 오는 거임? 남자가 다가오면은 일단 경계해요. 아니 얘가 만난 지 얼마나 본 지 얼마나 됐다고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? 나라는 사람한테 감동 먹었으면 좋겠어.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첫모습이 좋다? 첫눈에 반했다? 그런 사람 제일 무서운 거다. 나 첫눈에 반한 모습 그대로 유지될 때 한 2년 동안 사랑하지. 아, 사랑해 사랑해. 너만큼 예쁜 사람 없을 거야. 진짜 너같이 예쁜 사람 없을 거야. 너 진짜 안아가지고 터져 삐고 싶어. 나 깨물어 터져 삐고 싶어. 이렇게 2년 지나지? 조금씩 늙어가면서 아줌마 되고 있지? 그때랑 다른데? 이게 뭐야? 다른 사람 만날게. 그래서 첫눈에 빠진 사람 제일 조심해야 돼. 아줌마 너 안 되었으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님? 그래서 제가 연애를 못합니다. 왜냐면 앞서 생각해서 뭔가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 있잖아. 얼굴이 예쁜 건 아닌데 얘 내 얼굴 보고 좋아하네. 별로네. 이렇게 김치? 안 먹습니다. 김치는 역시 웅이네 김치! 웅이네 김치. 잘 먹겠습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먹방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의 먹방 소고기 국밥, 흑미밥, 그리고 웅이네 김치, 그리고 양파, 고추, 겨자 소스 이렇게 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일단 국물부터 손 떨립니다. 오늘 녹음을 했거든요. 힘들어서. 오, 맛있는데요? 자,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합시다, 여러분. 언니 기준은 말벌이 더 꼬여요. 꿀벌이 꼬여요 하는데 말벌이 더 꼬여. 왜냐면은 말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남한테 멋있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남을 꼬실 수 있는지를 잘 알아. 그래서 항상 말벌들은 꼬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대부분 꼬여. 근데 여자를 꼬시고 싶은 스킬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야. 남자를 꼬실 수 있는 스킬 이런 거 나쁜 거 아니야. 근데 아무나한테 모든 사람한테 그걸 쓴다면 안 좋게 보여. 그래도 이쁘면 비싼 명품 사주는 돈 많은 남자한테 마음을 쉽게 사지 않나요? 이쁘면 어딜 가도 대우 좋더라고요 하는데 항상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지만 나는 좋은 차가 지나가. 그러면 저 좋은 차에 조수석이 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어. 조수석에 앉고 싶다는 생각은. 나는 저 조수석이 아니라 저 좋은 차를 보면서 저거 내가 사고 싶다. 저거 내가 가지고 싶다. 내가 운전하고 싶다.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수석에 앉고 싶은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. 개멋있잖아 그게. 인정? 그리고 옛날부터 말하지만 부모님이 자랑하는 클래스가 달라지잖아. 어머 있잖아 명품 우리
뭐 만약에 뭐 김씨면 우리 김서방이 아 샤넬백은 사줬지 뭐야 이러면서 우리 김서방이 이렇게 할 때 아 정말요 우리 딸내미는 샤넬백을 우리 딸내미가 사줬는데 우리 딸내미는 시어머니한테도 샤넬백을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다르잖아 맞잖아 이게 또 간지야 안 그래? 아 주변 지인이 덩치 크거나 뚱뚱한 사람 있다면 같이 다니고 싶어요. 걱정해주는 게 더 커요. 인간적으로 대하는 게 더 커요.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? 뚱뚱한 게 그게 왜? 아, 나 주변에서 뚱뚱한 친구 많은데 엄청? 그냥 그 뚱뚱한 친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아 뭔가 사람들이 날 싫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랑 별로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지. 난 내 주변 친구들은 엄청 다른 사람들이랑 잘 친해지는데 뚱뚱한 친구들 걔는 자기 자신이 뚱뚱한 게 흠이라고 생각 안 해. 만약 흠이라고 생각할 지연정 남들한테 뭔가 피해의식 있게끔 행동하진 않아. 그래서 그게 흠이 아니잖아 살아가는 데에서. 그리고 뚱뚱한 걸 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만나면 되잖아.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어하면 되잖아. 그냥 이거 뭐가 문제야. 대신에 나를 싫어한 게 확실하지 않는 사람을 굳이 쳐낼 필요는 없지. 맞지? 남을 경계하는 게 너무 커져서 나를 확실히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을 밀쳐낸다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. 안 그랬으면 좋겠어. 왜냐면은 살 뺀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인 거 알아. 왜냐면은 제 친구 저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 집에도 얼마 전에 한번 왔었는데 둘 중에 누군지는 말 안 해. 걔도 어렸을 때 뚱뚱했던 거였는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명이 진짜 뚱뚱했어요. 진짜 뚱뚱했는데 살을 엄청 뺐어요. 근데 그 뚱뚱한 친구는 자기가 뚱뚱한 게 흠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진짜 아주 대인배처럼 어 맞아 내가 뚱뚱해 근데 뚱뚱한 나를 보고도 사람들이 재밌어 해주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잖아 그럼 됐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.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살을 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. 그래서 막 하루에 미음만 먹고 하루에 한 끼 미음만 먹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뺐어 살을. 근데 성격이 변했어. 근데 그 성격이 나쁘게 변하지 않았어. 친구가 나쁘게 변한 게 아니라 되게 조용해졌어요 좀. 옛날에는 되게 재밌는 친구였거든? 응 조용해졌어. 근데 나는 뚱뚱했을 때 그 친구도 뚱뚱하지 않았을 때 그 친구도 잘 좋아. 여자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대부분 뚱뚱한 사람을 안 좋게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. 그 대부분 그 개그우먼 분 있지 결혼하신 분 이번에 그분 뚱뚱하시잖아. 근데 결혼을 하셨잖아. 그게 뭐냐면 난 뚱뚱한 거 내가 잘 알아. 그래서 내 매력 뚱뚱한 걸로 카바치면 내 매력이 있어 라는 게 딱 그 사람한테 느껴지잖아. 뿜뿜 난 멋있는 사람이야. 난 뚱뚱하지만 난 뚱뚱한 걸로 인해서 니한테 손가락 받을 사람은 아니잖아. 이런 뭔가 그 사람이 나오는 그 느낌이 있잖아. 뭔지 알지? 그래서 그런 거야. 그래서 그런 느낌을 보고 그 남편이 반했겠지. 뭔가 흠이 있다는데 아 이게 내 흠이다. 아 이게 내 흠이다. 다른 사람이 내 흠을 보고 혹시 저 사람 웃은 건 나 때문에 웃은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. 만약에 진짜 저 사람이 나한테 웃었다. 저 사람이 나한테 웃네? 미친. 개웃기네. 내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 너 나한테 한번 빠지면 너 뒤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.
그게 억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돼.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. 근데 배부르려 그래. 맛있다 근데. 이거 놔두고 내일 또 먹어야지. 좋아. 오늘의 먹방은 그만하겠습니다.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 나 그댈 위해 간직해온 짙은 숨결 그대에게 닿기를